예, 옛날에 약속을 연주하신 백승빈 감독님, 그리고 출연하신 이주영 배우님 나와 계시거든요. 예, 먼저 인사 말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홀미라 속 연출한 백승빈이라고 합니다. 예, 날씨도 추운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재밌는 질문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션을 연기한 배우 이주영입니다. 귀한 시간 내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독님이 밖에서 오늘 그 영화 상영하기 전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제 걱정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많이들 와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감독님과 배우님과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보다가요, 그리고 나서 관객분들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일종의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어떻게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지금껏 완성하게 됐는지 제작 과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영화는요, 사실,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 만들어지기까지. 지금 보신 것 중에, 에피소드 중에, 그 대학 교수님 에피소드가, 실제로 찍힌 연도가 2014년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첫 번째 장편 영화를 만들고, 그게 이제 2008년도 부산 영화제에서 처음으로 공개가 되고 나서, 그 사이에 작업을 좀 이렇게 많이 못하고 있다가, 이제 제 고향으로 내려가서 이제 단편 영화로도 한번 만들어볼까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고향에 있던 저희, 동료 감독들이랑 얘기하다가, 지구 멸망 전날을 배경으로 해서 각기 외로운 아웃사이더들의 하루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김성균 씨가 연기하는 에피소드, 있잖아요. 그 중학생 에피소드가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던 단편 시나리오 원래 있었고, 거기서 이제 시작됐던 게 이제 하나씩 에피소드가 붙으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됐는데, 이게 제작 지원을 통하지 않으면 만들어지기가 힘든 프로젝트다 보니까 그 사이 이제 합류를 결정했던 연출자들과 이게 좀 이렇게 하차를 하게 되고, 결국 이제 저 혼자서 이렇게 다 마무리가 되는 이런 과정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새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또 질문 드리기로 하고요. 예,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야기 들어가는데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러시죠. 내용처럼. 네, 굉장히 있었지만, 예, 제가 뭐 이따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주영 배우님께요. 사실 그 감독님 인터뷰를 보니까 김성균 배우님이 시나리오를 보고 이렇게 독특하게 보는 감독은 누구인지 궁금하다, 만나보고 싶다라는 인터뷰를 하셨다는 걸 봤는데요. 이주영 배우님은 이렇게 시나리오를 보시고 출연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여쭤볼게요. 그 지구 종말이나 이런 외계인 같은 이런 이야기들이 좀 생소할 수도 있고 좀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이런 이야기를 만들면 어떤 색깔이 나올까? 또 한국 영화들이 대부분 좀 어떤 비슷한 그 바운더리 안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생각도 조금 있어서 이런 좀 실험적이고 모험적인 영화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참여하게 말하자면 이제 미션이라는 이름이긴 하지만 또 외계인이기도 한데, 감독님이 이제 이주영 배우를 미션 역에, 또 말하자면 또 외계인 역에 캐스팅한 어떤 그런 좀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실 뭐 이주영 씨 팬들 많이 계시겠지만, 이주영 씨가 되게 좀 많이 차별화될 수 있는 매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사실 뭐 미션이란 이름도 좀 즉흥적으로 나온 이름이긴 한데, 왠지 이제 그냥 미선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이제 얘기를 해보다 보니까 뭔가 조금씩 이제 뭐 핀트가 은하고 이런 것들에서 뭐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작업 기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주영 씨랑 얘기를 많이 할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게 좀 아쉬웠는데, 얘기를 하면 할수록 그렇게 좀, 뭔가 좀 우리가 좀 기대할 뭔가 좀 특별한 매력이 더 있을 것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거죠. 네. 그래서 아직도 호기심의 대상입니다, 저한테.
오늘에게도 좀 많은 대화를 나누시면서 훨씬 다른 매력도 그렇다고 살펴보시고 이런 거 좋을 것 같고. 그럼 이주영 배우님은 그 역할이 처음에 이제 미선이라는 이름도 아니고 미선이었고, 어떻게 그런 이 준비를 하면서 캐릭터를 잡아가신 건가요? 일단은 외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다 상관이 없을 거라고 그냥 생각했어요. 그냥 외계인이니까 사실 뭐 이래도 그럴 것 같고 저래도 저럴 것 같고. 이제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김성균 선배님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다 각자의 외계인들도 성격이 다르고 캐릭터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김성균 선배님 같은 경우는 좀 눈치가 없고 약간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서 계속 어떤 이상한 좀 긴장감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캐릭터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송혜은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무덤덤하고 그냥 서브한 그런 성격의 외계인이라고 생각했고,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빠릿빠릿하고 막 눈치도 빠르고 또 과거에 돌아가서 또 그런 막 괴물이 나타났다 막 그런 거 할 때도 사실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전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아 그런 성격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장영남 선배님이 되게 좀 약간 수동적인 캐릭터로 나오고 제가 되게 그걸 리드하는 이제 능동적인 캐릭터로 나왔기 때문에 좀 더 그냥 편하고 그냥 막 나이가 더 많고 선배이지만 좀 더 막 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주현 씨 얘기 듣다 생각났는데, 제가 스무 살 때 이제 위에 선배들, 여자 선배들을 보면 저는 운동권 세대는 아니지만 그 외에 이제 보면 이제 뭔가 주영 씨 같은 휴교의 느낌의 여자 선배가 뭔가 이제 휘어잡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무의식 중에 남아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예. 그럼 사실 이제 극중 보면 운동권 비슷한 또 배경 같은 게 유지영 배우님 같은 경우는 좀 생소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굉장히 좀 오래전, 20년 전 아마 그 당시 같은데요. 그런 좀 분위기나 이런 것들 좀 어떻게 익혔는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은 장영남 선배님께서 너무 그런 장면들을 너무 이제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저절로 이제 몰입이 됐었던 것 같고, 이제 다만 저는 거기서 이제 제가 처음에는 내가 왜 이렇게 진짜처럼 반응을 해야 될까에 대한 그 동아리만 안에서요. 좀 그런 어떻게 왜 이렇게 얘는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정말 반응을 하는 것처럼 해야 될까에 대한 좀 그런 고민은 있었는데, 또 감독님은 얘기를 해보니까 얘는 이제 다 속이고 완전히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네, 그렇게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부분은 생소하긴 하지만 그래도 영화나 여러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이제 접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네. 그 영화 같은 경우 이제 보통 옴니버스 영화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그 옴니버스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세 편이면 네 편이면 하나하나 이렇게 연결되게 많은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좀 이 편집이 다르다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또 편집 때문에 또 굉장히 좀 고민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원래 개봉하기까지 몇 편의 편집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좀 변화를 주려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이렇게 후반에 이제 결말 부분을 뒤로 빼서 이렇게 함께 보여주는 건 아니었어요.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 다 끝나고 두 번째 에피소드 다 새로 시작해서 끝나고 이렇게 우리가 전통적인 온리버스 형식이었는데, 그렇게 로테르담 첫 공개할 때 그렇게 상영을 했었어요. 상영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그 사이에 이제 뭐 개봉에 대한 얘기도 뭐 좀 기대를 가질 수 있을 법한 얘기도 나오다 보니 저희 이제 제작진들 뭐 브루서와 저랑 같이 회의를 좀 하다 보니 아 이게 좀 더 생일이랑 그리고 선물이란 거에 대한 좀 키워드를 약간 불친절한 영화다 보니까 생일이랑 선물의 키워드를 조금 더 이제 좀 짚어주는 편집이 하면 조금 더 덜 불친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생일에 대한 부분을 이제 쭉 보여주고 이제 선물에 대한 부분을 이제 뒤에 이제 한꺼번에 몰아서 보여주자라고 했었어요. 근데 사실 전주 영화제에서 쓸 때는 사실 여기에 중간중간에 챕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Birthdays라는 챕터가 있었고, 그리고 그 장영남 선배가 그 약에 취해서 쓰러지고 나서 잠깐의 지금 검은 암전이 나오잖아요. 암전할 때 다시 두 번째 챕터가 나와요. 그러니까 Gift라는 게 나오죠. 선물이라는
챕터가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개봉하면서는 그 챕터가 지금 빠졌는데,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면 조금 키워드를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아 이게 생일과 선물에 대한 얘기구나라고 조금 덜 불친절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편집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수영 배우님이 이제 맡은 캐릭터 이 영화에서 그렇지만 뭐 독전도 그렇고 또 이수영 배우님은 단편에서도 굉장히 뭐 코코코 눈이라든지 목각이라든지 그런 작품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시면서 그 전부터 굉장히 많이 알려진 배우인데요. 그 역할들을 보면 이수영 배우님이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상상이 굉장히 힘들 정도인데 그렇게 좀 영화를 선택하고 캐스팅을 고를 때 어떤 좀 기준 같은 게 있으세요? 근데 사실 뭐 제가 아직은 신인이기 때문에 막 제가 막 뭐 고를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그냥 제가 워낙 키도 크고 좀 머리도 짧고 이렇게 좀 강렬한 인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좀 특이하고 독특한 역할이나 좀 어떻게 보면 뭐 세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역할들을 많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네.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어떤 개성을 굉장히 빛나가지고 굉장히 좀 특별하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식으로 개봉하는 영화가 이제 지금 이 작품이기도 하고 그 10년 전에 장례식의 멤버, 그 전에 뭐 프랑스 중의 여자 같은 작품들이 있었는데 그 전에 작품들 보면 사실 그런 장르성이 좀 두드러지거나 이러진 않았었는데 이번 영화는 이제 특히 지금 장르성이 두드러지는데요. 이렇게 좀 장르에 주목하게 되신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사실 뭐 제가 두 번째 장편 영화이긴 하고 사실 첫 번째 장례식의 멤버라는 영화가 2009년도 3월에 잠깐 극장에 개봉을 했었는데 그게 그때는 이제 특별전 형식으로 잠깐 상영한 거라서 사실 이게 저번에 제가 처음으로 개봉하는 영화예요. 저한테는 아 그 전에 사실 제가 한 3년 전에 무서운 이야기 3편의 단편 에피소드를 하나 해서 그 영화도 이제 개봉을 하긴 했었는데 저는 10대 시절과 20대 시절을 항상 영화와 책과 이게 매니아 출신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영화 광이나 이런 쪽에서는 사실 최고 어떤 단계가 호러 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자극에 둔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러인데 저는 호러 영화에 대한 애정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좀 저도 이제 사실 이렇게 좀 독특하거나 이상한 이야기는 좀 영화 학교나 그리고 이제 영화 학교를 막 졸업해서 한 번쯤 더 만들어 보고 뒤에는 이제 조금 더 장르적으로 선명하고 조금 더 나만 재밌는 영화가 아닌 이제는 좀 더 관객들을 조금 더 이제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이야기도 좀 할 수 하면 좋지 않을까? 그게 어떻게 보면 호러나 이런 공포 영화가 제일 위장하기에 그런 좋은 장르라는 생각이 좀 드는 차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들을 좀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은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이제 또 호러 영화 장편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거고 아마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이수영 배우님에게는 이제 장영남 배우님하고 이렇게 이렇게 함께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장영남 배우와는 좀 이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뭐 이렇게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든지 어떤 대화를 나눴다든지 관련해 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준비 기간이 짧아서 이렇게 막 뭐 따로 시간을 낼 수 있는 건 아니었고요. 그냥 현장이랑 이제 그 전에 리딩 때 이렇게 만나서 잠깐씩 대화를 나누고 그랬었는데 사실 저는 좀 선배님이 약간 하셨던 강렬한 역할들을 많이 봐왔어서 너무 무섭진 않으니까 나의 이런 스타일을 싫어하시죠. 너무 막 떨리는 마음으로 갔었는데 다행히도 선배님께서 너무 다정하시고 정말 너무 인간적이시고 되게 소녀 같으시더라고요. 되게 말씀도 막 평소에도 저는 약간 소리 지르고 이런 걸 많이 상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게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고 너무 배울 점도 많고 근데 또 연기 스타일은 또 선배님이랑 저랑 굉장히 또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되게 그런 시너지들이 좋았던 것 같고 그냥 외모만 봐도 제가 요즘에 선배님이랑 옆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 선배님 정말 이목구비가 뚜렷하시고 저는 되게 그냥 노아지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외모도 다르고
이런 연기 스타일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더 다른 사람들이랑 순한 이런 케미가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이제 두 분을 캐스팅을 하실 때 어떤 조화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감독님이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캐스팅을 했던 건가요? 아니면 캐스팅을 하고 났더니 또 생각지 못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으셨던 건가요? 뭐 반반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여성 배우분들은 좀 사실 지금 이 장영남 씨, 주영 씨 조합이 저 어떻게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여성 제가 좋아하는 여성 배우들의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장영남 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영화 좋아하시죠? 그 매드맥스 거기 보면 이제 샬리스 테론 나오잖아요. 퓨리오사잖아요. 그 퓨리어스이잖아요. 장남 씨는 사실 되게 소녀 같으시고 그런 분이지만 되게 몸 움직이는 거 좋아하시고 그리고 여기 춤추는 장면 보셨지만 그 춤추는 장면 바로 원테이크에 바로 가시는 분이에요. 춤이 막 춤이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걱정을 티를 잠깐 내시다가 액션 들어가면 바로 신내림이 가시나요. 그 분은 연극을 오래 하셨고 무대 배우셨으니까 뭐 최근에도 그런 그리스 비극 연극 하나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뭐 그 분은 액션 연기를 너무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게 신체를 되게 이용해서 뭐 이게 좌지우지하는 어떤 현장을 끌고 가는 것에 대한 뭔가 이제 지향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는 너무 보고 있기에도 즐거웠고 감탄스러웠고 그래서 그 비닐하우스 장면 찍을 때가 사실은 저희 에피소드에서 되게 제일 저도 긴장했을 거고 배우분도 긴장했을 텐데 그러니까 짧게 찍을 수밖에 없었던 게 좀 아쉬웠을 정도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주영 씨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요즘에 경쟁력 있는 매력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제 본인이 그거를 좀 더 이게 프라이드가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판단을 들었어요. 요즘 이런 매력 차별화된 매력을 가지고 있는 배우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요즘 이제 아직 신인이시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그걸 이제 그걸 이제 한동안은 그 이미지로 한번 내가 이 구역의 여왕이야 이런 느낌의 작업들을 조금 더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랑해. 네? 네. 얘기해보죠. 끝나고 얘기해봅시다. 강해지게 된 거에 10년만에 이렇게 개봉을 한 걸 생각하면 네,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아까 비닐하우스 장면 감독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굉장히 많이들 좀 긴장했다고 하시는데 배우님 같은 경우는 그 긴장됐을 때 어떤 풀어나가는 방식 아니면 요번 같은 경우 좀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분위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긴장했을 때는 근데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긴장한 걸 그냥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누구라도 다 이상하면 긴장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를 그냥 좀 응원을 하는 편이고 스스로를. 그 장면은 이제 되게 공간이 좁고 한 1, 2평 되는, 2, 3평 되는? 막 촬영팀이 같이 춤을 추시듯이 막 춤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거 다 날아가겠다, 이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쓰려고 하시나, 막. 그러고, 막, 대만, 그래서 너무 빨리빨리 찍었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도대체 영화가 어떻게 나오려고 그럴까. 우리 영화 도대체 다 편집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도 했었는데, 저는 이제 전주국제 영화제에서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이 카메라 앵글 이런 것들이 되게 일반적이지가 않고 독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런 춤 장면도 거기에 잘 이렇게 어우러져서 되게 좀 재밌게 나온 것 같아서 네, 좋았어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저와 이제 감독님 배우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혹시 관객분들 질문 있으면 질문 받으면서 더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요, 저희가 마이크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없으시면 네, 가운데 계신데요.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그 영화 잘 봤습니다. 고생하셨고 그 이혜영 선배님. 그 배우님 이 직업이 요구르트 판매하시는 그 분으로 나오는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그 궁금하신가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셨겠죠. 사실 사실 이런 질문을 영화제에서 지금 몇 군데 영화제 상영하고 싶을 때 꼭 나오는 질문이에요. 이게 근데 제가 오늘이 아니구나 어제 사실 어디 가다가 되게 큰 인도 있잖아요. 인도 그러니까 걸어 다니는 도보 보도 그게 이제 전동 카트를 밀고 가시는 그 요구르트 아주머니의 뒷모습을 봤어요. 어제 가는데 되게 큰 인도였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전동 카트를 밀고 가시는 그 아주머니의 뒷모습을 제가 가다가 멈춰가지고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거리의 시인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이 구역 그러니까 뭔가 좀 되게 독특한 영화적인 존재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예전부터 그런 전동 카트를 밀고 다니시는 아주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판타지를 계속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계인들이 만약에 진짜로 지상에 내려와서 어떤 각각의 직업군을 택한다면 외계인의 캡틴이라고 할 법한 사람은 요구르트 아주머니의 주장을 하는 게 논리적이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요구르트 아주머니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되게 안전한 무엇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시민 사회에 곳곳에 이렇게 안전한 모습으로 침투를 해가지고 그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 그걸 관찰하고 통찰할 수 있는 사람은 요구르트 아주머니일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이혜영 선배님이 시나리오를 보시고 바로 다음 날에 바로 하시겠다고 연락을 오셔가지고. 왜냐면 본인도 너무 이런 역할로 자기한테 왔다는 것들 되게 특이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거의 한 7년 만에 영화 작업을 시작했어요. 이 영화를 통해서 저희 잠깐 출연하셨지만 한 해차 오셔가지고 잠깐은 오셨지만 요구르트 아주머니 지금 복장이 진짜 무슨 맞춤 복장처럼 이렇게 삭벌이잖아요. 근데 실제 빌려온 옷이었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근데 확실히 뭔가 이제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전 여배우 있잖아요. 정말 저 사람은 여배우로 태어났구나 라는 정도의 카리스마가 거기서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인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백감도 내가 이때까지 작업하면 오랫동안 작업했지만 이런 복장은 처음 입어보고 그러니까 자기도 본인도 예전에 뭐 거지 옷도 입어보고 뭐 입어봤지만 거기서 오는 충격이 좀 대단시한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데 불구하고 뭐 작업에 재밌게 하시고 가셨어요. 네. 그럼 유영 배우님 이렇게 준비를 하신 거라면 유영 배우님도 이 미션이 있구나 뭐 복장 이런 것들은 직접 준비를 하신 건가요? 그럼 직접 준비하셨다면 왜 그 복장이 좀 어울린다고 또 생각을 하셨던 건지 까지 좀 여쭤볼게요. 옷은 아마 준비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준비해줬던 것 같고 이제 근데 제가 미션을 생각했을 때는 좀 활동적이고 좀 털털하고 이런 약간 느낌이 있어서 이제 비니나 신발이나 뭐 그런 것들 제 거를 했던 것 같아요. 비니를 썼을 때 또 이미지가 딱 생기잖아요. 어떤 좀 개구장이 같고 그런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일이랑 상상으로 비니가 어떻게 외계인이나 연락체처럼 그래서 다른 분명한 연락책이 아니었나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그런 식의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지금 해석할 수 있는 거리들이 있어가지고 예, 오히려 이제 나와본 자리에서 그런 재미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질문 있으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방법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세요. 네,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이기동 역할만 같은 강아저씨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그 감독님의 그 분신 그 색깔이 많이 담긴 역할이 아닐까 싶은데 그 디렉션 같은 거 어떻게 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10년 동안 영화를 만들지 못하는 거랑 저거 너무랑 겹치죠. 근데 사실 혹시 제 얘기를 하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좀 오랫동안 작업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있는 예술가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영화 감독 외에는 딱히 제가 좀잘 알는 직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뭐 저를 아는 친구들은 강한 이 역할을 강한이라고 시키다니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니냐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뭐 다행히 뭐 저희가 좀 욕심을 부려서 시나리오를 드렸는데, 바로 한 큐에 또 하신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한 큐란 말이 좀 그런가?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전문용어니까 네, 괜찮습니다. 바로 다음에 전화하신다고 하셨고, 저거 찍고 바로 전날이었나? 다음 날이 아마 청년경찰 수사회가 있던 날이었을 거야. 그래서 저희 1회차 때 오셔가지고 바로 작업 열심히 하시고, 바로 며칠 뒤에 입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디렉션이라고 딱 드린 게 없는 게, 저는 강하늘씨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좀 있었어요. 다들 미담 제조기라고 보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좀 정말 빈틈이 전혀 없을까? 이런 게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런 궁금증이 들었었는데, 정말 24시간 동안 같이 거의 있었는데 같이 빈틈이 없었어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고, 정말 미스테리로 결국 끝났어요. 그분은 저한테 영원한 미스테리로 남았고, 그분은 딱그 한마디 하셨어요. 아, 동주 같은 거네. 이렇게 혼자 말하신 걸 제가 들었어요. 본인이 동주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예술인 역할을 하시다 보니까 어떤 대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뭐시 같은 걸 읽고 뭐 이게 후시 녹음하고, 아, 동주 이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혼자 말하시는 걸 제가 들은 게 있는데, 뭔가 이제 그런 지난 작업에 대한 어떤 데이터들이 있어서 그게 계속 어떤 식으로 이제 적용이 막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아, 이게 훌륭한, 그런 느낌에서 좀 훌륭하다는 느낌을 좀 받아서, 감동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결국 이 자리에서도 강하늘 배우님 미담으로 또 끝나고 마는 거인데. 네, 저희 손 들어주셨죠? 예,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네, 저는 여기 영화 보러 오기까지 사실 영화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왔어요. 그냥 이재용 배우님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바로 예매하고 왔는데, 그 영화 보기 전에 이제 사전에 대한 이야기 잘안 보고 그냥 바로 오거든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네, 이런 내용인지 몰랐는데, 나쁜 의미가 아니라. 네, 그래서 저도 안에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선물이나 생일에 대한 이야기 같다고 주부도 있었고 학생도 있었고 교수님도 계셨고 이렇게 각자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게 있는 것 같았는데, 근데 제목이 나와 봄날의 약속이잖아요. 저게 어떤 의미인가? 근데 마지막에 강하늘 씨 팔에 봄날은 온다였나? 봄날은, 네, 그래서 같은 의미인가? 근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가지고 제목과 내용을 어떻게 연계시키신 건지, 왜 제목이 네, 뭔지 이건 제가 17살 땐가, 6살 땐가, 중학교 때, 그때는 이제 월간 영화 잡지가 있었어요. 스크린이나 로드쇼라는 이름의 월간으로 영화 잡지가 나왔던 시기였는데, 그때 제가 이제 잡지를 보다가, 홍콩의 무슨 이제 영화 시상식에서, 시상, 그 수상한 작품들 리스트들이 이렇게 제목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와 봄날의 약속이라는 영화의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화 뭐지? 근데 뭐 다른 이 영화는 뭐지? 되게 제목이 뭔가 제목의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 제목의 느낌을.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제목을 보고, 아, 이게 혹시 세계멸망 해가지고 지구가, 그러니까 완전 새로 싹다 망해가지고 새로운 봄날을 이렇게 약속하는 얘기인가? 이렇게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상상이 나 이랬어요. 무슨 내용의 영화인지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나서 제가 이제 뭔가 좀 영화 작업이 생각만큼 잘안 풀리고 집에 내려가지고 뭔가 좀 우울하게 멸망과 종말에 대한 얘기 생각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제목이 딱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걸로 이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지구 멸망 등날에 외로운 사람들한테 외계인들이 찾아와서 그 생일 선물 같은 하루를 보내고 간다라는 한 줄의 설정을 가지고, 아, 각각의 에피소드들이 있는 영화를 만들어 봐야지, 이렇게 시작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제가, 저는 세계를 보는 세계관이라고, 그럼 여기 세계관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뭐 유니버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해하는 건가? 그러니까 그 저의 저는 세계를 보는 시선이 대사에도 넣어지만 결국에는 다 망하고 망하니까 망하는 거를 알고 이왕이 망할 바에는 잘 망해야 되고 아름답게 망해야 된다는 게 제 세계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망해서 아니 다 망하고 나서 아예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일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면 새로운 봄날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 그래서 나와 봄날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해석을 제가 그렇게 한 거고, 사실 여기서 이기동 강한을 씨가 연기한 이기동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우울하게 결국에는 또 만들어지지도 않을 얘기를 또 몇 년 동안 걸쳐서 쓰고 있는 시나리오를 쓰고 있고, 우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너무 산재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그 외계인들이 와서 봄날을 온다라고 결국 선물을 주고 갔잖아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다면 아 내가 아포칼립스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제목 가제가 있는 제목을 아예 이제 나와 봄날의 북으로 바꾸는 이야기로 가면 어떨까. 그렇다면 창작자로서의 봄날이라고 하면 아 이제 다음 작품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창작자의 어떤 상황을 빌어가지고 이런 뭔가 새로운 봄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나온 것들입니다. 유재학 회원님은 어떠세요? 이 영화 이기동 작중 이기동 감독도 이렇게 잘 안 돼가지고 하고 마지막에 좀 뭔가 극복하고 이런 이야기로 끝나는데 배우님 이제 최근에는 굉장히 바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그 전에 혹시 그렇게 좀 잘 안 돼서 고민하시고 이랬던 시기에 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런 게 좀 기억나시나요? 저도 20대 때 내내 이제 모델을 하는 동안에 다 잘 안 됐어요. 저는 아, 노력을 하는 거에 비해서 이제 너무 다 잘 안 돼서 힘들고 그랬던 시간들도 있었고 하는데 저도 저한테 봄날은 연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연기를 시작하면서 사실 좀 우울하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어지고 좀 저한테 잘 맞는 진로를 찾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감독님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제 망한다는 거는 좀 부정적으로 이제 어떤 극단적으로 말을 한 건데 그게 죽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게 우린 다 누구나 언젠가 죽잖아요. 근데 이제 아름답게 잘 죽자 갑자기 뭐 그런 생각도 떠오르고.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실제로 정말 안 풀려가지고 창문에다가 이렇게 손 막 때리고 그러셨던 건 아니신 거죠? 그게 사실 그거는 뭐 다들 이거 제가 이거를 보고 본 제 친구, 오랜 친구가 와서 이렇게 영화 뭐 재밌었다, 잘 봤다 이런 얘기 대신에 그냥 이렇게 어깨 손 한 번 먼저 툭툭 휘두르고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답인데, 제가 굳이 저런 태도, 저런 어떤 행동을 했다는 건 아니고요. 여기 영화에 보면 마지막에 그 컴퓨터 화면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 컷이 있어요. 내가 이때까지, 자기가 이때까지 이렇게 망하는 이야기를 쓴 이유가 어쩌면 죽고 싶어서 이런 걸 쓰는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을 한다는 거였는데, 사실 그거는 그 얘기는 제 정신적인 뿌리이긴 했었어요. 이 이야기를 쓴, 그러니까 이 쿠키 영상처럼 뒤에 나왔는데 사실 저 장면을 빼냐 넣느냐에 대한 그 편집 때 그걸 가지고 저희 프로듀서랑 되게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넣어야 된다, 빼야 된다, 그럼 어디에 넣어야 되나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왜냐하면 저 이 모든 이야기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됐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예, 뭔가 사실 뭐 고생하는 예술가들 보는 재미가 기본적으로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자기만연적인 모습 이미지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생기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예, 그 뭐 사실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긴 하는데, 저희 제작진 뭐 프로듀서나 이런 분들이 어디 가가지고 우울하다는 얘기 좀 그만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올리브 키터리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2010몇 년에 나왔던 퓰리처상 수상작 원작이 있는데, 그 올리브 키터리지라는 책에 보면 그 책이 책에 올리브 키터리지라는 중년의 여자가 주인공인데, 이 여자는 집안 대대로 우울증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식탁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우울증은 자기를 똑똑, 그러니까 스마트한 기분으로 만들어준다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예전에 읽으면서 그 말이 작업의 동력이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사실 우울증 뭐 이런 게 되게 좀 시리어스하고 막 이렇게 듣기 싫고 뭐 진짜 전염될 것 같고 이런 것보다는 저한테는 아 이게 창작의 뭔가 좀 동력으로 삼을 만한 정도의 어떤 그런 기분을 주는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이야기랑도 좀 겹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도 그 여기 들어오기 전에 감독님하고 이렇게 앞에 서 있었는데 어느 분께서 나가신다 감독님 친구분? 동료분이셨나봐요. 정말 어깨를 툭툭 치고 하셔가지고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는데 감독님 얘기 들어보니까 또 이해되게 그 친구도 저랑 같이 영화 아카데미 친구인데 그 친구도 영화 작업을 못하고 있거든요. 10년 넘게. 그래서 네. 그 친구는 프로듀서로 전향했어요. 네, 연출 프로듀서. 알겠습니다. 그 사실 아까 방기풍께서 이제 디렉션 얘기해 주셨는데 이주영 배우님을 이렇게 백성민 감독님하고 하면서 감독님이 좀 어떻게 좀 디렉션을 주셨고 또 배우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연기를 해 나가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실 1년 전에 찍었던 걸로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사실은 네, 감독님이 제가 그때 느꼈을 그거는 기억나요. 아 감독님은 되게 연기다운 연기를 하는 배우를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연기다운 연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예를 들어 장영남 선배님도 그러시고 김혜수 선배님이나 그런 분들 그리고 연기 같지 않은 연기를 또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 저 같은 스타일이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연기다운 연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아 나한테 되게 불만이 많으시구나 약간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아 내가 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막 했었는데 근데 또 막상 이렇게 또 결과물을 봤을 때는 또 잘 된 것 같은데 사실 어떠셨어요? 근데 저는 주영 씨가 지금 뭐랄까 이제 아까도 장영남 선배님 얘기하면서 너무나 다른 식으로의 그 존재감을 뿜어내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뭔가를 부러워하고 또 질투하기도 하고 뭐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최근에 같이 집을 몇 번 해보다 보니까 근데 일단 저희 에피소드에서는 그 물론 이제 조영식 캐릭터가 장현 선배 캐릭터를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단 조영식의 매력은 본인이 방금 얘기했듯이 뭔가 연기 같지 않게 뭐 툭툭 흘리는 매력이 사실 이게 너무 정말 사람을 정신없게 만들 정도의 그런 매력인데 지금 이제 영남 선배님 같은 분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이게 뭔가 한 사람이 이쪽으로 쓸려갈 것 같고 한 사람이 이쪽으로 쓸려갈 것 같고 이런 게 저도 그 짧은 시간 안에 좀 약간 걱정이 좀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영남 선배님은 또 커리어가 또 있으시고 뭐 이렇게 자기 어떤 이게 뭔가 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조영 씨가 이제 본인도 신인이시다 보고 또 이제 영남 선배님이랑 같이 또 나오다 보니까 제가 또 만약에 무의식적으로나 뭔가 얘기하면 조영 씨를 뭔가 좀 괴롭히는 듯한 얘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뭐 저는 끝나고 났을 때도 제가 뭐 여기 방금 아까 나갔던 제 친구가 이주영 씨가 어땠냐고 물어봤거든요. 네, 좀 더 제가 이제 그런 흘리는 매력을 좀 더 보고 옆에서 보고 공부하고 싶고 저도 같이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네, 딱 그렇게 얘기를 뭔가 훈훈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으로 한 게 아니라 한 게 아니에요. 한 게 아니고 진짜 그런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말. 네, 훈훈한 말씀 네, 잘 들었고요. 네, 그 이영 배우님 같은 경우 극장에 보면 거기 그런 데서 하잖아요. 굿 리얼리 퍼킹 테마 감독님. 근데 그거 보면 실제로 그게 시나리오에 있었던 건지 아니면 배우님이 이렇게 애드리브를 한 건지가 굉장히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잘 연기하셨는데 저는 사실 애드리브를 별로 안 좋아해서 시나리오에 없는 대사는 가급적이면 안 쓰려고 안 하려고요. 그래서 신탄의 시나리오에 다 있었어요. 뭐 인터네이션, 억양이랑 이런 것까지 다 있었나. 그래서 오히려 그런 배우분들을 괴롭히는 그런 건데 사실 저는 뭐 시나리오 즉흥적인 것들에 대한 좀 두려움이 좀 있어가지고 항상 근데 이제 그
이영 선배님은 그 대사에 일단 꽂히셔가지고 이 영화를 하시겠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그 대사 할 때 그 현장에서 제일 즐거워 하셨던 것 같아요. 본인이 한 번도 그런 대사를 영화 작업하면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해서. 아,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이주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이렇게 시나리오대로 연기를 하시는 게 더 좋으신지 아니면 좀 그래도 풀어주면서 애드립을 하는 게 좋으신지 어떠세요? 감독님이랑 안 그래도 전에 그런 얘기 했었는데 저는 되게 애드립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냥 막 자유롭게 하고 근데 이제 제가 몸값이라는 단편 영화로 데뷔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연습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2개월 동안. 근데 그때마다 이제 새로운 제가 편한 대사들로 막 연습을 하다가 대사가 거의 매일매일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처음 작업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저랑 사람 자체가 그런 즉흥성을 좋아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좀. 근데 이제 라이브를 하면서는 조 작가님의 대본은 거의 그런 식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한번 나도 이 작품에서는 그동안 했던 스타일대로 말고 이렇게 해봐야겠다. 물론 나분나라 속에서도 약간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해봐야겠다 하고 해봤는데 또 이렇게 해보니까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 내가 이 사람들이 원하는 이 대사 안에서 되게 잘 해내고 싶은 내가 다른 걸 추가하지 않아도 그런 또 생각도 들어서 되게 둘 다 이제는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몇 개로 질문 받아볼 시간이 있는데요. 예, 앞쪽에 계신데요. 예,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그 제가 궁금한 건 정말 소소한 질문들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극 중에서 이주영 배우님이 인형 뽑기 하는 신이 있는데 실제로 인형을 정말 잘 뽑으시는지 그리고 그 소녀가 그 음료수를 마시는 게 그 음료의 정체가 뭔지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김성규 씨가 택시를 타고 다니시는데 왜 굳이 그렇게 외계인인데 그 낡은 택시 문자를 떨어져 나가는 낡은 택시를 타고 다니실까 하고 또 그 담배에 불을 붙여주는 장면에서 성녀를 되게 무서워한다고 했는데 굳이 외계인인데 왜 성녀를 무서워할까 이런 점들이 궁금했습니다. 먼저 이주영 배우님 말씀해주실까요? 저는 사실 인형 뽑기를 잘 못해요. 별로 안 해보고 초등학교 때 해보고 안 해봤었는데 거기서 해야 돼서 사실 이건 비밀인데 알려드리고 싶었으니까 다 알려드릴게요. 이제 조작을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데 저는 100%로 해놓고 이렇게 해서 빌렸거든요. 그거 말해도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저희 스크립터를 해주셨던 유지영 감독님이라고 지금 너학장을 개봉 앞두신 감독님이 계신데 그 감독님은 이제 인형 뽑기 전문가신 거예요. 프로 거의 프로신데 그래서 이제 막 전문 용어도 많이 아시더라고요. 산발이를 어떻게 해라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그 대사를 쓰기도 하고 많은 도움을 좀 받으면서 했어요. 실제로 인형 뽑기는 잘 못해요. 네, 감독님. 우리 악물의 정체와 네. 택시. 그 약물은요, 그 물론 먹으면 죽을 것 같은 무슨 약물을 인 게 중요했어요 일단은. 근데 그 실제 그 약물은 정말 맛있는 것만 색깔 있게 있는 맛있는 것만 이게 섞어서 만든 용액인데 다들 근데 그 약물을 기본적으로 뭔가 맛있으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느낌을 줘야 되는 게 중요했던 것이었고 그리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했고. 그리고 사실 여기 뭐 그 에피소드에 지금 여쭤보시는 질문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김성균 씨 에피소드는 기본적으로 되게 아슬아슬하고 좀 불편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좀 무섭게 진행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에피소드에서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어떤 뭐랄까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모든 인간들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 소녀예요, 중학생.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도 항상 그런 제 반 친구들 머리통이 뜯겨져 나가는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었고 10대 시절 보냈고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왕따를 심하게 당한 건 아니었는데 뭔가 항상 그 스케치북에 괴물 그림을 그렸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스케치북에 있는 스케치들이 다 제가 그린 그림들인데
그런 뭔가 좀 남들이 보면 뭐 그래요? 뭐 딱 보면 의무지그러 이렇게 하는 것 있잖아요. 항상 친구들이 그런 반응을 하는 거 보고 즐거웠고. 그래서 그런 괴물에 대한 어떤 애정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지구 멸망 전날에 이런 괴물이 결국 이 사람이 괴물이 어떤 형상화가 돼가지고 이 주인공 소녀와 어떤 뭐 말도 안 되는 우정 같은 이야기를 하루를 딱 보낸다면 어떤 형태의 외계인이 나와야 된다 생각하니까 이 괴물을 줄수 있는 외계인이라면 바로 김성균 씨 같은 피규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같이 있으면 큰일 날것 같은데 뭔가 얘는 같이 있더라도 근데 이 여자애는 그렇게 여리여리한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소희야, 너는 이 아저씨가 어떤 뭔가를 너한테 해보지 해도 너는 이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명심해라. 그러니까 얼마든지 네가 짜증을 내고 그냥 뭐 턱주가리를 치고 싶어도 치고 싶으면 얼마든지 치고 그 사람을 망가뜨리고 갈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서로의 본격적인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사실 이게 기계적인 구도 자체에서 오는 불편함이나 이런 부분들, 무서움이나 이런 것들 제가 좀 섬세하게 컨트롤하지 못했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이들의 관계에서 결국에는 이 아저씨가 얘한테 주고자 했던 거는 결국 귀여운 괴물 그리고 단풍잎 하나 이런 것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의도를 했던 거였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선발이 인형 뽑는 거 얘기했는데 그런 에피소드를 보면 캐릭터에 대해서 이해도 같은 것들이 생기나요? 아니면 저는 좀 그런 게 궁금하던데요. 아무래도 생기는 것 같아요. 좀 그런 걸 오락을 어쨌든 하면서 시작이 되잖아요. 이걸 나타나고 그런 게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시나리오를 볼때 이렇게 캐릭터를 좀 이해한 분석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네네. 좋은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있으시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계신데요. 앞쪽 받고 그 뒤쪽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감사하게 잘 봤습니다. 저는 사실 영화에 굉장히 원시인 수준이어서 GV도 처음이고 영화관도 거의 오랜만에 오는데 사실 이지용 배우 오신다고 해서 비행해서 오게 됐고요. 저는 사실 제가 인물 이름을 까먹었는데 모니터, 그러니까 영화 감독으로 나오시는 강하늘 네, 모니터, 이기동 감독. 이기동 감독의 I want to believe라는 구절이 그거였었고 그다음에 마지막 후반부에 가니까 방에서 집에 돌아가서도 벽에 I want to believe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뭘 믿고 싶은 걸까가 일단 좀 떠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 봄날이 온다는 걸 믿는 걸까라고 하기에는 좀 진부한 결론이 저 생각인 것 같아서 사실은 그 문구가 딱 떠올라가지고 뭘 믿고 싶었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 사실 I want to believe 그 노트북 그 맥북에 붙어 있는 I want to believe랑 그 비행 접시 사진은요 다들 이 장르 팬들이면 되게 노스텔지어가 향수가 느껴지는 바로 그거죠. 뭐죠? 엑스파일이에요. 엑스파일로 저도 어린 시절 엑스파일로 살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엑스파일에 보면 그 포스터가 있잖아요. I want to believe랑 비행 접시 붙어 있는. 그게 제 어린 시절, 그러니까 지난 시절의 향수의 어떤 한 장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곳곳에 만약에 붙어 있다면 컴퓨터에 작업하는 컴퓨터에 붙어 있을 것이고 집에 누웠을 때 바로 보이는 뭔가 어딘가에 붙어 있을 것이고 저도 그랬거든요. 그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이게 바깥에서 뭔가 좀 스트레스 쌓이고 괴롭고 뭔가 좀 그런 상황에 집에 돌아와서 아무튼 빌리고 비행 접시 보고 있으면 편해지는 느낌? 근데 사실 이런 감상이 되게 보편적으로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감상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긴 한데, 일단 캐릭터를 이해한, 이 기동이라는 사람을 이해하는 데 하나의 뭔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만들었던 답장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뒤쪽에서 들으셨는데요. 예, 다시 한 번만 들어주시면 마이크 가져다 드릴게요. 네, 말씀하셔도 됩니다. 잘 봤습니다. 아, 너무 재밌었어요. 그 뭐지? 김성균 배우님이 그 김소희 배우랑 산에서 놀때 고무줄이 뭐야? 라고 묻는다든지 자동차 타고 갈때 시발
뭐 대한민국 이래서 안 돼 뭐 이런 대사를 하잖아요. 근데 외계인들이 어쨌든 지구에 온 설정인 건데 오기 전에 지구인들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하고 온 건지 그 궁금했습니다. 이건 아마 감독님, 배우님 모두에게 해당하는 질문 같은데요. 두 분께 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연히 공부를 했을 거라 생각하고요. 예, 이를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계인들은 지구가 내일 멸망하는 걸 알고 왔을 거 아니에요? 알고 왔는데 그렇다면 지구가 다 멸망시키고 결국 새로운 봄날이 새로 시작했을 때 누군가의 유전자를 남길 수 있을까? 남기면 좋을까? 이 인간들 다 죽는다면 그래도 자기가 만난 어떤 사람들의 표본의 유전자를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새로운 봄날을 시작할 때 심어놔야지 다른 그 봄날의 땅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김소희 씨가 공개했던 그 역할의 소녀 한 명, 그리고 뭐 이렇게 장연한 씨, 그리고 뭐 대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선별을 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했을 거라 생각해요. 네, 저는. 실제로 외계인을 연기했던 네, 비주얼 배우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했을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저 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김상균 선배님은 약간 눈치 없고 좀 너무 그런 스타일이라서 좀 미역이 되기도 하고 불안하게 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캐릭터였던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빠릿빠릿하고 눈치도 빠르고 연기까지 하는 좀 고차원적인 아우 다 연기를 했지만 그리고 그 예은 씨 같은 경우는 좀 조용하고 참난 유혹하는 네. 그럼 사실 이제 이름 뭐 이기동 감독님 이름 나오고 또 미션이라는 이름 또 여기 그 중에 이제 교수님은 이렇게 의무 전 의무 그리고 그런 이름들은 어떻게 나오게 된 건가요? 굉장히 독특한 이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미선이 미션 얘기는 즉흥적으로 나오긴 했는데 그냥 되게 주영 씨가 얘기하니까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재밌을 것 같아서 넣었던 건데 다른 두 이름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기동은 제가 사실 그냥 백승빈으로 하면 너무 이상하겠지? 너무 그렇지 않을까 하다가 제 프로듀서가 잘 추천해 준 이름인데 자기 친구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모르지만 프로듀서한테 개인적인 의미가 있는 친구라면 뭐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귀동? 그럼 좋은 것 같아요. 귀한 아동 이런 뜻인가? 이런 뜻인가요? 와, 귀한 아이 이런 뜻인가? 뭐 그렇고 전임무는 사실 제가 다녔던 학교에 권의무라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권의무라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제가 영문과 출신인데 그 교수님이 제가 다닐 때만 하더라도 거의 막 종신 그러니까 뭐랄까 명예 교수라고 하면 우리가 그려지는 외모의 그런 분이었어요. 새하얗게 머리 하얀 분이신데 두꺼운 안경 끼시고 근데 그분이 그 예이츠라는 영국 시인이 있어요. WBH라는 영국 시인의 전집을 한국어로 그러니까 모두 번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분을 생각하면서 썼던 그 임무라는 이름이 되게 좋더라고요. 임무라는 게. 네. 네, 그렇게 사용하게 된 거고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시면 네,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영화 잘 봤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게 영화 속에서 생일과 선물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선물이라는 거는 자신이 받고 싶은 걸 받을 때도 있고 주고 싶은 사람이 자기가 주고 싶은 걸 줄 때도 있잖아요. 선물이라는 건 항상 상대적인 건데 혹시 영화 속에서 생일과 선물에 관련돼서 좀 더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으면 좀 더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여기 등장하는 지구 이게 인간들은 공통점은 다들 외계인들이 찾아오기 전까지 한 번도 누군가와 같이 그 시간을 보낸 적이 없는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거 시작을 해서 일단은 그게 첫 번째 기준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선물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 항상 선물이라는 게 받으면 기분이 좋고 뭐 항상 뭔가 좀 긍정적인 기분을 주는 무엇은 아니
있는 게 제가 생각하는 선물의 어떤 이미지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주인공들 각자가 가지고 뭔가 필요한 무엇든 주인공들 각자가 필요한 그러니까 결핍되어 있는 것 없는 것 그러니까 이 친구 특히 그 중학생 소녀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어떤 자기 괴물 자기가 그리는 그림 속의 괴물 외에는 그런 뭔가 좀 뭔가 우정의 뭔가 이런 어떤 감정을 느껴본 대상이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괴물이 실제적으로 등장한다라는 것이 그의 선물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괴물이 다 실제적으로 나오잖아요. 나와서 이제 입을 벌리면서 그 소녀한테 다가가요. 근데 지금 뭐 장난을 보듯이 다가가지만 사실은 제 의도는 다가가서 입을 벌리고 해피 버스데이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네, 그게 원래 의도고 지금 이제 그 멜로디가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불러주고 있는데 사실 김상균 씨가 그걸 후신 녹음해서 녹음을 했었어요. 해피 버스데이 2였는데 그게 좀 안 어울리더라고요. 이상하게 안 어울리고 그래서 좀 결국에는 이제 좀 결국엔 이 멜로디로만 이제 가서 약간 이렇게 됐는데 원래는 그런 의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장래남 씨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그럼 미션이가 장래남 씨 캐릭터의 고수민이라는 가정주부한테 주고 싶은 게 뭘까? 근데 고수민은 남편과 아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루라도 아예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없어지고 다 밖에 나가서 담배 한 대 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에요. 그게 한 줄이에요. 그 사람 그 에피소드. 결국 그래서 미션이는 그 고수민을 끌고 가서 남편과 아이를 죽이는 환상 여전사가 되어서 항상 환상적으로 죽이는 악몽을 선사해 주는 게 선물이었어요. 선물이고 마지막 대학 교수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대학 교수는 평생을 낭만주의와 형이상학적인 시인들을 영미 문학을 공부하던 사람인데 본인은 한 번도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렇다 보니 이 여대생의 모습을 한 외계인이 가서 어떤 질병 같은 사랑을 주는 게 사실 질병 같은 사랑이라는 게 낭만주의 영미문학의 한 줄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병이고 사랑에 빠진 사람은 환자다. 이게 낭만주의 영미문학의 핵심인 거거든요. 그래서 대학교수한테 대학교수는 결국에는 환자가 되는 것을 끝나는 이야기 그게 결국에는 선물이고 멸망 전날에 각자의 인간들이 멸망 전날에 꼭 한 번은 겪으면 좋을 법한 감정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선물이라는 말을 썼던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영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비도 오고 이런 저녁 시간에 저희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되게 어른들의 동화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제가 봤던 동화책이 하나 영화를 보면서 떠올랐는데 그 동화책에 돼지가 하늘에서 내리는 날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이 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그 중에 한 에피소드로 제가 그게 되게 기억에 강렬하게 남아있는데 아직까지 그 동화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해가 필요한 영화가 있고 그냥 그 이야기 자체로 동화같이 이렇게 그런 영화가 있는데 우리 영화는 아마 그런 영화인 것 같다는 생각도 했었고요. 또 이렇게 다양하고 여러 자기 색이 강한 영화들이 많이 한국 영화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획을 얘기하는 거? 계획을 얘기하는 거. 마지막으로 사실 이 영화가 좀 호도가 되게 많이 갈 것이고 좀 되게 좀 불친절한 영화인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오늘 개봉을 했는데 저희 이제 지구일이가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일 수도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영화 저희 좀 작은 예산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찍은 영화인데 그래도 좀 이렇게 봐주십사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사실 이런 영화도 이런 맛으로 보는 게 재미가 있구나라는 계기가 좀 되었으면 한다는 조심스러운 바람을 제가 가지고 보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이게 돈을 지불하고 입장료를 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시간일지도 모르는 2시간을 투자해서 보시는데 저도 이제 이런 개봉하는 영화로서의 감독이라면 그런 것에 대한 염치를 좀 가지는 것도 저도 다음 작업할 때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는
이런 작업, 이런 영화들이 조금 호도가 갈리고, 조금 이런 영화를 왜 봐야 돼? 일본 감독이 이제 뭐 이런 자의식 쩌는 영화 이런 걸 왜 봐야 되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사실 창작자니까 창작자는 기본적으로 뭔가 창작물을 내는 순간에 그 사람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작업이라는 걸 여실히 이렇게 또 개봉날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좀 격려도 좀 이렇게 지나가다가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이제 다음 영화는 10년이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영화는 10년이 안 걸렸으면 좋겠고, 그래서 좀 입소문 좀 많이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이라도 그런 좋은 지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끝까지 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뭐, 감독님 뵙게 되면 어깨라도 이렇게 토닥토닥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끝까지 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감독님 배우님께 다시 한번 건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